간발의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트위터 인수 그리고 식량 대란 이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를 약 56조 원에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가 돌연 보류를 선언했죠. 여기에 대해 외신에서는 인수가를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3일이죠. 트위터 계정의 5%가 가짜 계정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수를 일단 보류한다고 트윗했습니다. 그러자 트위터의 주가는 내리고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 후 머스크는 트윗 2시간 뒤 예정대로 인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수 보류를 밝힌 것에 대해 웨드부시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이 지난 30일 사이에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테슬라 또한 약 한 달 동안 29% 떨어졌죠. 지난 5주 동안 줄어든 테슬라 시총 규모를 언급하며 약 384조 원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분석합니다. 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도 동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인수 조건으로 가짜 계정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죠. 머스크의 가짜 계정 트윗은 인수를 미루기 위한 것보다는 인수가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했습니다. CNN에서도 머스크의 이번 트윗에 대해 일론 머스크를 대표하는 협상 전략 같아 보인다며 트위터 사용자들을 협상 출책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세계 식량 공급을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앞서 인도는 이 자국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다른 취약국의 수요를 고려해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이 같은 결론은 세계 각국의 밀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G7 농업 장관들이 14일 독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수출 금지 결정을 비판했을 정도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가 주요 밀과 수출국이 아닌데도 현재 세계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 파급력이 있다고 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밀 수출이 막히고 세계 주요 생산국이 기상 악화로 수확량 감소를 예상하는 등 밀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안정적인 밀 공급처라는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 수요를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 밀 수입량 중 미국, 호주, 캐나다산이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만 이번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경우 한국에게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가 가격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번 주 일정도 함께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16일 발표되는 4월 중국 실물 지표들은 코로나 지역 봉쇄 여파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17일에는 4월 미국 소매 판매 통계가 나오는데요. 3월에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4월은 1% 늘었을 것을 예상합니다. 반면 같은 날 나올 4월 산업 생산이나 건축 허가 등 여타 데이터는 3월치보다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시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경기 침체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이 한창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일에는 유럽연합과 영국은 CPI를 발표합니다. 앞서 발표된 EU의 4월 CPI 추정치는 7.5%로 소비자 물가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고요. 3월 CPI가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7%를 기록한 영국 역시 4월에도 물가 고공 행진이 이어갈 것을 예상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5월 필라델피아 연준이 경기 전망을 내놓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경우 어떨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은 실적 발표도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이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의 기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정까지 함께 보셨습니다.